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반야심경에 지난번에 이제 12연기와 사성제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보면 이제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역무노사진 무고진멸도라고 해서 반야심경의 이제 12연기의 순관과 역관, 이 두 가지 모두를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성제도 없다, 무고진멸도, 사성제 그런 것도 없다, 12연기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언뜻 보면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사성제다. 사성제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이 다 포섭된다. 이렇게 해서 사성제를 설하셨거든요.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12연기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12연기와 사성제를 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에서는 12연기 없다. 12연기 역관 없다. 순관 없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야, 이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닌 거 아니냐?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정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교의 방편을 너무나도 모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해석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의 가르침을 사성제 안에 다 포섭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즉, 이 사성제라는 말은 뭐냐면, 괴로운 사람에게, 괴롭지 않은 사람에게 사성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사람에게 괴롭습니다 하고 부처님에게 찾아오니까, 실상은 괴롭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괴로워하다 보니까, 아, 넌 지금 괴롭구나. 괴롭다면 그 괴로움이라는 원인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2연기를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의 원인은 이러하고 이러하다.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그 괴로움을 반드시 소멸할 수 있다. 멸성제를 설명해 줌으로써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해 주고, 도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하고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멸의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흡사,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자가 멀쩡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진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을 줄 필요도 없죠. 멀쩡한 사람에게 약을 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죠. 아픈 사람에게만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왜 아프게 됐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고,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게 왜 왔는지 고성제를 통해서 병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그 방법, 도성제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환상에 병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에게 환상의 약을 통해서 그 환상을 스스로 깨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롭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성제와 12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병의 비유, 환자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병든 자에게만 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병든 자에게만 약이 필요하다.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전혀 약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병을 진단할 필요도 없고, 원인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건강함에 이르는 길,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미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사성제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12연기의 작업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건강은 무엇이냐? 괴로움이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사상이 아니라 이 반야공사상에서는 즉 뭐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소리입니다.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십연기도 필요 없다. 사성제도 필요 없다. 십연기와 사성제는 응병여약이다. 방편이라는 것은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병에 응해서 약을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전부 다를 통틀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사성제 십연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성제 십연기도 없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속에 담긴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팔만대장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 이와 같이 응병여약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내가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해야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있다고 해서 약국에 있는 모든 약을 다 먹어야지만 병이 낫나요? 큰일 나죠. 오히려 더 병에 걸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약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저 팔만대장경 다 보고 죽을 수 있을까? 전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 병에 대한 진단만 해서 거기 필요한 약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약성분들이 보면요. A라는 병에 걸린 사람과 B라는 전혀 다른 병에 걸린 사람, 예를 들어 뭐 고혈압과 저혈압이 있다. 그럼 고혈압 걸린 사람에게 주는 약과 저혈압의 환자에게 주는 약은 완전 달라야 되겠죠. 이걸 거꾸로 주면은 큰일 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약을 잘못 복용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은 무조건 다 옳다? 서양의 종교들에 보면은 그 뭐 성경 무설이라고 하나요? 뭐 경전에는 오점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경전 자체에 오점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문자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그대로 진리다. 이 문자 그 자체에 진리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이제 서양 종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방편시설, 방편가설,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이라는 표현을 쓰죠. 임시로 필요한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의 요건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도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이 절대 진리야라고 해서 그 불법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니다.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마구잡이로 불교의 가르침은 좋다라고 해서 모든 약을 막 약국 가서 모든 약을 다 먹으면 안 되듯이 무조건적으로 불교니까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전들은 경전의 어떤 그 다양한 그 경전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초기 불교에서 세워놨던 방편을 이렇게 딱 깨뜨리는 것처럼 없다라고 해서 깨는 것처럼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선어록도 그렇고 스님들의 설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는 설법이 있고 깨뜨리는 설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는 설법과 깨뜨리는 설법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겠죠. 이것처럼 사성제가 진짜 진리야.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가 세울 때는 나중에 그런 것도 없어 하고 깨뜨려야 되겠죠. 연불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이렇게 이제 세워놨다가, 그걸 반드시 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도설법입니다. 중도설법은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세웠는데 세운 거에 집착할만 했을 때 깨뜨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중도에 이르는 것이죠. 중도실상. 불의중도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우는 것만 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중도설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세운 것을 깨뜨려 주어야만 중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른 수행 방편은 다 안 좋은, 저급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오직 염불만 최고야. 오직 다라니만 최고야.
오직 뭐 가나선만 최고야, 오직 이 수행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끝끝내 그것만이 최고라고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중도실상과 어긋나는 것이죠. 세운 다음에 반드시 그것의 허물도 같이 알려줘야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 중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관념,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자식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건 좋다. 그런데 끝끝내 자식과 의견이 부딪혔을 때 이것만이 100% 무조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얘기해서 끝끝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옳아도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정말 옳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집 나가버리죠. 너무 끝끝내 부딪혔을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얘가 불행할 게 눈에 뻔한데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땐 뻔한데 얘가 지금 콧깍지에 끼어있어요. 그러면 끝끝내 반대해서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 결혼 못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저도 옛날에는 좀 들어봤는데 그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부모님이 너 이 결혼 죽어도 못 시켜 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시켜 이러면 법륜 스님의 처방이 그거예요. 흙을 싹 집어서 눈을 탁 넣고 결혼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액면 그대로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게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교의 치우침 없는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과도하게 사로잡혔을 때의 어떤 오류. 그래서 이 여기서 보듯이 이제 깨뜨려주는 법문이 처음에는 듣기가 좀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어떤 지식에 의지하고 싶어 하거나 내가 줄 수 있는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그 종교에 의지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종교에 딱 의지하면 믿고 기대면 거기서 모든 걸 해준다 이랬을 때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전부 다 없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무위 할 만한 게 없다. 무주 머물 게 없다. 무의라고 해서 의지할 만한 게 없다. 무소유 무집착 무소득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좀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도록 해주겠죠. 여기 의지해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과도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사로잡히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게 없다. 어디에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게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걸 확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깨뜨려줘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의지할 때는 의지해서 도움받을 필요도 있고요. 또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걸 내가 깨뜨려야 되라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것에 의지하겠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파자재라는 표현을 써서 세울 줄 알고 깨뜨릴 줄도 아는 것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깨달은 스님들에 대한 이제 제자들과의 일화 같은 것들을 보면 스님들이 이제 깨달은 스님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스님도 다 하는 것 같아요. 세울 때 세우고 깨뜨릴 땐 깨뜨리고 막 다 한단 말이죠. 스님은 왜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하지 말라래고. 세워도 세운 바가 없고 깨뜨려도 깨뜨린 바가 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건 똑같아요. 처음이나 끝이나. 그런데 그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것과 그냥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집착하는 것 같이 하더라도 그게 과도한 집착이 없이 하게 됐을 때는
그건 집착 없이 하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를 공부하면, 야, 집착을 버리라고 하니까, 불교를 공부하면 열심히 살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일에 막 성실하지도 않고 일을 열정적으로 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하죠. 강력한 에너지로 하죠. 오히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두려움이 없이 그것을 당당하게, 당차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순수한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가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 법계의 에너지가 붙는다.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라는 아상, 아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하는 사람, 다 성취하는 사람, 다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큰 스님들이 하는 일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이 하는 일도 큰 스님이 하니까 무조건 다 되겠지. 아니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큰 스님들은 될 건 되면 오케이. 우월감이 없어요. 됐다고 막 좋아하는, 과도하게 막 그런 게 없겠죠. 안 되더라도 오케이. 인연이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열심히 하되 안 되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반드시 돼야 돼. 안 되면 절대 안 돼. 안 되면 이게 창피하고. 이런 어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걸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깨뜨리는 것을 통해서 더 바른 안목을 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백장스님은 백장어록에서 이제 이 불교의 이런 논법들, 방편을 세웠다가 방편을 깨뜨림으로써 진짜 배기를, 실상을 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법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줘야 하고, 뒤에 아주 좋은 것을 비로소 밝히는 것이다. 즉,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서 그것이 부서졌을 때만 아주 좋은 것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 이름이 보살이다 라는 얘기도 이런 어떤 3단 논법, 삼구법문, 이런 것의 일환이죠.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이런 게 다 이런 어떤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너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할 수 있는 한 기왕 시작했으면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하거라. 좋은 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하다가 거기에 이 아이가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불러서, 야, 그걸 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 없어. 너 인생 그거 전부가 아니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어. 그렇게 돼도 좋지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해서 그걸 스스로 깨뜨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랬을 때 더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혜가, 과도한 어떤 집착, 온몸에 막 긴장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쫙 빼고 완전히 이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세웠다 무너뜨렸다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하면서 인생 전체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딱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저 어디 심리 뭐 집단 뭐 무슨 뭐 공부하러 갔을 때,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러 우리 스님들 15명이 갔을 때 어떤 특정한 성격 유형을 설명을 했더니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다 했는데 본인은 죽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끝끝내 고집을 하고 집착을, 나는 죽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본인이 본인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너무 의외였어요.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14명이 다 당신 이런 성격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어떤 집착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계속해서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본인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고 말만 할 뿐 그걸 결코 깨지 못합니다. 왜? 스스로가 어디에 구속됐는지, 어디에 집착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인생에 왜 자꾸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자꾸 내 인생에 등장하는지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처럼 크고 작았다 뿐이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틀 이런 것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십연기를 없다라고 하고 사성제를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방편을 세웠다가 방편을 깨뜨려 줘야지만 비로소 진짜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십연기와 사성제의 어떤 그 약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뜨리는 것이지 이게 초기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에도 과도하게 취하지 않아야 한다. 법상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인데 이걸 두 가지로 따로 뗄 수 있습니다. 무무명 내지 무노사 즉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어서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병사 생노병사라는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얘기인데 무무명 내지 무노사 무명이 없으면 노사도 없다 이 소리예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이어서 노사도 없다라는 소리죠. 무명이 없으면 당연히 어리석음이 없으면 실체관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명 어리석음이 없으면 행위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하지만 그 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행을 하게 된다. 해도 한박 없이 거기에 과도하게 구속되는 바 없이 자유자재로 그 행을 하게 된다. 거기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고 무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유위행이었던 게 무위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은 분별의식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분별은 다 합니다. 이게 긴지 짧은지 알죠. 분별이 없다라는 게 이거는 길고 이건 짧다라는 걸 모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되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건 인연 따라 잠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걸 길다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활짝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필요하면 잘났다고도 하고 못났다고도 하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하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는 고집이 없이 그러나 그 모든 분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명행식에서 무명이 명으로 바뀌면 무위행으로 바뀌고 또 의식을 다 일으키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구속되는 바가 없다. 분별지가 무분별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명색인데요.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들의 이름과 모양을 짓고 그것을 실제화시킵니다.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은 실제다. 실체다라는 어떤 실체관에 사로잡히는데 그러한 실체관이 사라집니다. 내가 그저 이름으로 모양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일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바깥에 있는 독립적인 실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을 감각하는 나라는 존재, 육군이라는 감각기관 또한 이게 고정된 실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실체가 아니고 바깥의 대상도 실체가 아니다. 비실체성, 공성에 투철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거기 그것의 접촉, 나와 내 바깥 대상과 의식이 접촉하는 데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과 애욕과 집착, 여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의 예전 같으면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그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혼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너무 외로워, 너무 고독해 하고 서글펐는데,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인연 따라온 그냥 일어나는 비실체성인 그냥 느낌이 그냥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어떤 감정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진, 잠시 만들어져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감정인 줄 아니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정은 실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욕과 집착도 내려놔지는 것이죠. 과도하게 애욕하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취착하지 않게 된다. 그런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되 구속하진 않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은 하는데, 자식을 또 서로 사랑은 하는데,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관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아예 구속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또 해야 되는 적정 수준에서의 가족으로서의, 왜냐하면 또 이러잖아요. 지금 너무 나한테 구속을 안 해서 괴롭다. 나를 너무 놔두는 것 같아 괴롭다. 그래서 중도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욕과 집착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업이, 어떤 업이라는 것의 어떤 실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행을 해도 무위행에는 업의 과보가, 부처님은 이런 것이죠. 업의 과보가 따른다 할지라도 거기 구속되진 않는다. 미혹하진 않는다. 불매인과 그 불락인과 이런 말이 있듯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과에 미혹하지 않다. 그래서 업에서 노연하는 겁니다. 업을 받으면서도 업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업을 받긴 받지만 업에서 노연한다. 그러니까 유가 없어지고, 그러므로서 생노사가 없어진다. 즉 생노사가 없어진다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생노사가 없어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 생노사가 뭐냐면 한 생각 일어난 게 그게 생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게 그게 생이고요. 감정이 일어난 게 그게 생이고요.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것들,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것, 그게 노사입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고,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십연기가 설명하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사가 있죠. 근데 무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노사도 없다. 그 소리를 무무명 내지 무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무명 때문에 이렇게 노사가 생겨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근데 결국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무무명진 내지 역무노사진, 무명이 다함이 없으면 노사가 다함도 없다. 무명을 없애야 되잖아요. 다 한다는 건 없애, 소멸시킨다는 거죠. 무명을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무명이 없으면 무명을 소멸시킬 필요가 없죠. 무무명진입니다. 무명을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 노사도 소멸시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십연기가 부정이 되는 것 같지만 올바른 십연기를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무고진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진멸도가 없다라고 했지만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주었을 뿐이니까 병이 낫게 되면 약을 뺏어야죠. 괴로움 있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을 설하지만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십연기와 사성제가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십연기와 사성제라는 약을 평생 복용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그 일용할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불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 불교는 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평생 먹어야 돼요. 밥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평생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불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 있고 100%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받아야 되느냐? 갑자기 병에 걸릴 수는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자기에게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받을 필요는 없지만, 늘 밥 잘 먹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한 생각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만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되면 우리는 평생 그걸 받아먹으러 다녀야 돼요.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불교에 평생 불교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병만 치료하면 끝!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절에 평생 절에 다닐 거냐. 와서 병 치료하고 툭툭 털고 가야지. 가서 자기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절에 노예가 될 거냐. 부처님의 노예가 될 거냐. 본인이 부처인데 본인이 부처인지 확인하면은 어딜 가든 그게 다 법당이고 자기 그래서 자기 몸을 법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을 때까지 여기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은 와서 약 받아가가지고 나으면 끝이다. 이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불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응병여약이다. 약이다, 약. 항상 타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일용할 양식은 100% 자기 자신이 완전히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병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세운 가르침을 다시 깨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유식불교에서는 식이 뭐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다. 심지어는 제구 뭐 아말라식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착착착착착 교리를 막 세우는 교리가 있는가 하면 공사상에서는 그런 거 다 없다. 다 공한데 무슨 육식이고 칠식이고 팔식이 있느냐. 그건 그냥 방편일 뿐이다. 없다. 다 퉁쳐버리는 이런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유식불교, 중간불교를 대승불교 양대 산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언뜻 보면 다 반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식은 유식, 오로지 식이 있다 이 소리잖아요. 중간은 중도적으로 봐라. 공하다. 본래 없다. 이 소리거든요. 있다, 없다 같아요. 그런데 같은 얘기입니다.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본래 없는 중도에 이르기 위한 게 유식이고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있다라고 치우친 사람에게 깨주기 위한 가르침이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사상을 공부하는 게 좋고 뭔가 자꾸 없다라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유식을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이처럼 병에 따른 약으로서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이 있을 뿐이지 어리석게 유식이 진짜 옳으냐 중간이 진짜 옳으냐 법화경이 진짜 옳으냐 뭐 화엄경이 진짜 옳으냐 초기불교가 진짜 옳으냐 반야심경과 초기불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옳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있지 방편 응병여약이라는 그 기본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이제 파격의 끝판왕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경전의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내일부터 해서 이제 그 선어록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올리면서 제가 엊그제 이제 한번 들어보니까 야 정말 그 선어록은 저는 정말 아주 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선어록에는 야 굳이 저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식의 표현, 이걸 깨뜨릴 때는 과감하게 깨뜨리는 거죠. 선사 스님들은 저는 이제 수준이 안 되니까 깨도 소심하게 깨는데 선사 스님들은 그냥 과감하게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수행하는 그런 외도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런 외도들 그 어디 저 화장실 가서 남이 뱉어놓은 가래를 집어삼키는 어리석은 녀석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선사 스님들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임제, 조주, 마조, 황벽 이런 스님들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달마 스님, 육조 스님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깨뜨릴 때는 확실하게 깨버립니다. 그래야만 한번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면 금융사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아마 선사 시대에는 선사 스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진짜
법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근기가 되는 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 모인 거예요. 엘리트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효용가치가 있고, 그러나 확실히 그런 건 있습니다. 방편의 효용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하다면, 누구나 공부는 부족하죠. 공부가 부족할 때는 당연히 방편의 효용가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방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다 해야죠. 방편이 필요할 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면서도 이게 결국에는 내가 깨뜨려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게 나를 살려줄 거야.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벌써 몇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어떠어떠한 병이 있는데 지금 다란이를 몇 독을 했는데 몇 독을 채워야지 이게 날까요? 몇 독을 채우면 날까요? 몇 독을 채우면 난다 해가지고 그걸 몇 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낫는다. 그럼 어떻게 몇 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몇 독 했습니까? 5만 독 했습니다. 한 5만 독 더 하세요. 아니, 얼마 전에 오신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또 채워서 갔대요. 그랬더니 이래도 안 되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천도제를 하세요. 이러더라는 거죠. 자꾸 뭔가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해. 몇 독 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걸 이제 양보해서 몇 독을 하면 업장 소멸이 된다 뭐 이렇게 쳐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그게 몇 독 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그 한 세 독만 해도 집착을 탁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안 하고도 본문 듣고 그냥 바로 집착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5년, 10년 정말 공부해야지만 그때 가서 놔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방편의 효용가치는 분명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중도 실상의 안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제가 이제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파사현정의 끝판왕입니다. 삿된 걸 파하면 곧장 바른 게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반야심경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무고진멸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무지의 영무득이 나옵니다. 무지의 영무득. 무서운 얘기입니다. 반야심경은 반야지혜를, 반야가 지혜예요. 지혜를 설하는 핵심의 가르침이 반야심경이거든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야지혜를 지금까지 설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무지, 지혜가 없다. 지혜? 반야? 그런 거 없다. 지혜가 뭐 어디 지혜가 붙을 자리가 있느냐. 그리고 역 또한 무득, 얻을 것도 없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 혼란스럽습니다. 왜 반야심경은 최상승 도리를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반야심경이 우리가 맨날 법회 때 독송한다고 해서 아주 얕잡아볼 경전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 이건 아무에게나 설할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가르침을 설했다가는 불교 욕합니다. 아, 불교는 깨달음도 없대. 지혜도 없대. 불교 안에는 지혜가 없어. 불교 안에는 깨달음도 없어. 그거 다 사기야. 왜? 그 경전이 그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타종교에서 이런 구절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불교를 욕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이거 구절구절 따가면은 불교를 깨뜨리는 게 불교 안에 얼마나 많은데.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을 낫도록 해주는 가르침,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의 이름을 지혜라고 쓴 겁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무명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아직 박지 못해. 왜? 병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 나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냥 이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뭐 명칭일 뿐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 명칭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혜라는 건 하나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것일 뿐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밝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다 부족하고 있고 영, 무득, 본래 얻을 것이 없다. 부처를 얻으려고 달려왔는데 본래 얻을 부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달마에게 무엇이 뭐 깨달음입니까? 화견무성. 이건 너무나도 확연해서 성스러움조차 없다. 성스러울 것이 붙을 자리가 없다. 불교는 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성스러움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래 우리가 본래 지혜고 본래 깨달음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늘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은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죠. 운동 못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무수히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사람이다. 눈으로 눈을 막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눈이 눈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아 눈이 여기 붙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찾으면 없단 말이에요. 눈처럼. 내 바깥은 이래 볼 수 있지만 내가 눈을 눈으로 보려고 막 찾으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는 것일 것 같지. 뭐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뭐 친구 거지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에 술을 먹고 있길래 아침에 집을 떠나면서 친구 주머니에다가 그냥 수조원하는 어마어마한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길을 떠났는데 한 10년 있다가 그 친구는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막 저 해운대 앞바다에 막 빌딩 사가지고 살고 있겠지 하고 찾아갔더니만 여전히 거지가 거지로 살고 있는 거죠. 야 너 왜 이러고 사느냐? 너가 거지니까 거지로 살지. 너는 거지가 아니야. 내가 너 주머니에 엄청난 걸 넣어놨는데 왜 거지라고 하느냐? 찾아봐. 그때 찾아보니까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거지로 산 겁니다. 그게 우리 중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본래 부처를 늘 쓰고 있으면서 부처를 늘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서 부처로 살지 않고 거지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래 우리는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따로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은 지혜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방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